이게 뭐냐면 예. 말을 놀라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를 형상화했던 거죠. 호랑이가 맞구나. 호랑이. 그래서 이 검차가 그 거란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고려의 최첨단 무기였다. 완전히 붙여서 말들이 깜짝 놀라는구나. 말들이 순하니까 또. 그래서 검차를 앞세워서 격을 만들어버리면 거란군이 여러 번 패배를 해서 이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차들이 활약을 하면서 아 이제 승기가 이제 고려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거란이 검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기병이 아니라 보병을 내세우는 겁니다. 중무장을 한 이 보병들이 마치 성을 오르듯이 이제 검차진을 넘는 거죠. 결국은 이 고려군의 진영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수많은 고려 병사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아이고. 자 이제 통주가 뚫렸습니다. 그다음에 곽주 뚫리고요. 그래서 이제 곽주성이 이제 거란의 후방 보급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서경까지 쭉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 거죠. 와, 그걸 뚫으면 이제 없는데? 그래서 고려의 지금 주력군이 무너진 상태에서 서경까지 넘어가면 뭐 그 다음은 개경이죠. 뭐. 수도로 바로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을 지키고 있었던 고려 군대가 뭐 당연히 목숨을 걸고 거란 군대에 이제 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거란 군대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숫자가 적은 서경 고려 군대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풍전 등화 신세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때 고려사의 기록에 남겨진 바에 따르면 좀 뭔가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네? 바로 고려 역사에 남은 신비한 미스터리, 거센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우와. 서경 신사에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거란군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전쟁이 이제 33일 차에 접어들고 있었던 1010년 12월 19일 음력으로 12월 19일의 기록이 이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이제 실제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긴 하지만 아마 서경에 있었던 그 고려 군대가 이제 뭐 성 밖으로 나가서 거란군을 습격했거나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신비하게 좀 포장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란군은 사실 서경도 함락 못해요. 그리고 그냥 또 개경으로 내려가요. 거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전략은 좀 도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란 군대가 전쟁 초반에 또 점령하지 못한 흥화진 저기에는 이제 양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등 뒤에 적을 두고 계속 적진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었던 겁니다. 그럼 테러가 없잖아요, 테러가. 그렇습니다. 그럼 거란군이 왜 이렇게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전략을 필까? 왜? 왜 그러셨지? 그건 과거에 거란의 그 경험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였는데 거란이 앞서 발해를 멸망시킬 때 그때 수도로 바로 직진해서 2주 만에 점령하고 발해 왕의 이제 항복을 받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전략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수도로 가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현종이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일단 붙잡히면 끝이니까 도망가. 도망가는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종은 이 난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죠.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영 씨 이때 현종이 무사히 도망갑니까? 이게 이제 현종의 피난 목적지가 전라남도 나주였어요. 개경에서 나주까지 내려간 건데 거기까지 간 거야? 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고생의 피난길이었거든요.
이게 왕이 내려가면은 이제 왕을 보호하고 포종해야 될 병사들과 신하들이 있잖아요. 병사들은 다 탈영하고 신하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전주에 이르렀을 때 전주에 있던 호족이 현종한테 주상께서는 여기에 행차하지 마소서 이래서 그 전주에 갈 수 없었다고 정말 지옥의 피난길을 겪고 겪고 겪어서 나주에 겨우 도착했다고 해요. 시원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에서부터 파죽지세로 진격해온 거란군이 12일 만인 1월 1일에 개경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인 현종은 이미 떠난 뒤였죠. 그래서 이제 현종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럴 상황인데 딱 이제 이때에 거란군 진영에서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회군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개경까지 점령해 놓고 회군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까요? 개경까지 가는 길에 산적들을 만난 거죠. 아, 그래서 많이 털려가지고. 그럴 거면 그, 산적이 나라를 지키는 게 그러니까, 낫지 않을까요? 그 길목에서. 예. 이제 보급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죠. 그치, 산적한테 다 털렸다니까,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날씨입니다, 날씨. 추웠나? 거란이 개경에 도착한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면 사실 곧 추위가 이제 물러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압록강이 녹습니다. 아. 그러면 회군할 때 엄청 고생합니다. 아, 질퍽질퍽.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란의 행군에 이 날씨가 풀리면 막대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를 보면 거란의 출병은 9월을 넘지 않고 회군은 12월을 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력 9월이 되면 농경민족의 그 곡식을 약탈하기 아주 좋습니다. 수확 다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고려와의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음력 1월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개경을 딱 점령했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거란 진영 내부에서도 아 이건 너무 길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됐는데 그렇죠, 고려인들이 항쟁을 너무 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돌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목민족의 좀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전에 자기들이 사는 그 거란의 고향 글로 이제 돌아가서 다음 해에 유목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말들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또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애들 풀 먹여야 돼. 그러니까 애들 그렇죠. 애들 밥 줘야 그게 돼. 그게 말하자면 유목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결국 유목 민족의 한계와 흥화진에서 버티고 있는 양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란군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야일 융서가 고민을 해요. 더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돌아가야 되나. 왜냐하면 쳐들어올 때 명분이 있었잖아요.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지. 그냥 나 이제 그만할래. 황제가 돌아가요. 그럼 그만큼 모냥 빠지는 일 없거든요. 그쵸.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고려의 한 신하가 야율 융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현종은 수천리 밖으로 피해서 따라잡을 수 없으니 거란이 군사를 되돌리면 현종이 거란에 직접 찾아가서 신하임을 인정하는 친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와. 야율 융서는 그 고려 사신의 말을 믿고 그래 고려 왕이 항복한다고 하니 그래 우리는 이제 회군하지 하면서 개경을 점령하고 나서 열흘 만에 퇴각합니다. 근데 이제 야율 융서가 곱게 돌아가진 않고 이거 해라고 명령을 하는데 뭐를 명령을 내렸을까요? 궁궐 방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라고요? 궁궐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립니다. 불바다? 불바다를 만든 거예요. 개경의 네. 모든 거를 불태워버려라. 왜 그래? 흔적을 없애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진짜. 그래서 이 고려 당시 그 개경의 궁궐이나 여러 뭐 서적들 이런 것들도 다 불에 타면서 진짜. 그 고려 초기의 역사서나 그런 각종 문헌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제일 최악인 거지. 화풀이라고 갔네. 그래서 지금 고려 초기 이 시대를 언급한 기록이 되게 짧아요. 되게 부실해요. 이때 기록 참조할 만한 기록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형 씨, 그 양규 장군께서 회군하는 거란군을 상대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고 들었거든요. 네, 흥화진에 이제 양규 장군이 있었잖아요. 흥화진에서 나와서 귀주에 또 김숙흥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저기서도 군사 조금 모아가지고 양규와 김숙흥 장군이 총 이끌고 있던 병력이 1,700명이었어요. 아이고, 얼마 안 1,700명으로 저기를 돌면서 거란군을 탈탈 털어요. 계속 공격하고. 근데 거란군을 사살한 것보다 중요한 의의가 포로들을, 맞아. 우리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을 하는데 무려 3만여 명을 구출을 해냅니다. 1,700명. 근데 그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마침 회군하는 이 야율 융서의 직속 부대와 만나는 거죠. 도저히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해서 1,700명으로 황제의 직속 부대를 공격을 하고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규 장군과 이제 김숙흥 장군 포함한 1,700명 전원 현장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양규가 다 왔네. 그쵸. 2차 전쟁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뿌리를 거란의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침략을 못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양규 장군 너무 훌륭한 분인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그리고 마침내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면서 야율 융서의 야욕으로 시작된 2차 고려 거란 전쟁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011년 이제 음력 2월 23일이 되면 현종이 다시 돌아옵니다. 네. 네,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뭐 다 불타고 쑥대밭이 돼 있는 이제 상황이니까 이제 수도를 재건하는 데 힘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야율 융서가 현종에게 그때 약속한 거 지켜라. 거란으로 와서 신하임을 인정을 해라. 근데 이제 현종은 나 아프다. 병에 걸렸다는 핑계로 친조는 안 되겠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야율 융서는 그러면 고려 왕이 약속을 했던 그 친조를 안 할 거면 강동 육주를 돌려줘라 우리한테. 줬던 거 다시 뺏으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현종의 입장에서는 친조 안 갑니다. 근데 강동 육주 그냥 반환한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야율 융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고려도 배짱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율 융서 입장에서는 또 한 번 고려를 공격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율 융서가 이번에는 강동 육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18년 12월 거란의 명장 소배합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고려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끝난 지 8년 만에 3차 고려 거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 소배합은요, 1차전에 그 서희와 단판을 지은 소선영 있죠. 이 소선영의 친용으로서 이 군 용병술이나 이 정치력, 이 모든 문물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이 송나라 있잖아요. 송나라하고 전투를 했는데 이 송나라한테는 아주 이 공포의 대상일 정도로 아주 무서운 존재로 또 알려져 있었어요. 거란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3차 전쟁에 임하는 거란군의 대비도 철저했다고 봐야죠. 물론 2차 40만에 비해서 병력 수는 10만으로 줄었습니다만 3차 전쟁 때 소배합이 이끌고 온 부대는 소위 거란에서 피실군이라고 하는 이제 부대가 있는데 피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정예 부대 10만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란의 명장인 소배합이 상대할 고려군의 지휘관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나오시나요? 최수정 배우님. 아, 네, 그렇죠. 배우님. 네. 바로 70대에 접어든 문신인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70대셨다고요? 네. 강감찬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에 들어가시는 노래도 나 귀주 대첩 강감찬 서희 거란족 아닌가?
뭐 하여튼 멜로디 그게 다예요. 맞으세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노래로 있을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잘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 강감찬 장군은 원래 문과, 무가 아니고 문과의 장원급제로 합격한 그런 인재이고요. 그리고 2차 고려 거란 전쟁 이후에 현종과 함께 이제 8년 동안 거란이 또 쳐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꾸준히 대비를 해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고려 거란 전쟁을 앞두고 이 강감찬 장군은 원래 서경 지역을 다스리는 그 행정부의 수장인 서경 유수라고 하는 그 직함에서부터 고려의 최전선인 이제 서북면을 총괄하는 사령관, 즉 서북면 행령 도통사인 최고 군사령관이 됐다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유영 씨, 그러면 현종은 왜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 강감찬 장군을 이렇게 전쟁터로 보내신 거예요? 뭐 일단 가장 크게는 뭐 능력이 있으신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보냈을 텐데 그 외에도 현종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둘 다 여의였어요. 그래서 부모님 없이 자랐는데 정확하게 기록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강감찬이 현종에게 그런 아버지 같은 역할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압록강을 넘어선 거랑군. 이번에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를 점령하려고 했을까요? 흥화진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흥화진입니다. 근데 이를 예상한 강감찬 장군은 이미 고려의 주력 부대를 이 흥화진에 집결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흥화진 동쪽에 삼교천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고려의 군사들을 매복시켜놔요. 그 다음에 적을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이제 파격적인 전술을 준비하는데 뭐죠? 소 가죽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뚝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란군을 격파하는 거죠. 굵은 밧줄로 이제 소 가죽을 막 이렇게 꿰요. 그래서 이제 뚝을 쌓아요. 강물을 막아두는 거죠. 수몰. 이제 말하자면 댐 무너지듯이 그렇게 터뜨려가지고 이제 수몰을 시키려는 이제 그런 작전을 구사하려고 했는데 과연 이 강감찬 장군의 이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했겠죠. 그렇습니다. 거란군이 도착을 하죠.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강을 건너려고 하던 거란군이 갑자기 막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강감찬 장군의 기습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해서 거란군을 격파를 하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근데 물에 이렇게 쓸려 나가는 거란군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게 그럼 또 이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미 다 지나가고 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흥화진에 온 거란군이 주력 부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본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군대를 혼란시키려고 미끼를 투척한 셈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로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거란군에게 허를 찔린 그런 셈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 거란군은 어디 있는 거예요? 3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소배압이 압록강을 건너왔을 때부터 목표는 개경입니다. 처음부터. 또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왕잡기. 네. 그러니까 2차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로 속전속결로 고려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2차 전쟁 때하고는 다른 루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2차로 들어올 때는 여기 해안길이라고 적혀 있죠. 아무래도 해안길이다 보니 비교적 완만하니까 해안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전쟁 때 그렇게 당하고 나니 이번에는 위쪽 내륙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산지도 있고 사실 가기가 쉬운 곳은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 군대가 이쪽 해안길의 병력을 많이 집중을 시키고 있었는데 소배압이 이제 그 허를 잘 찔러서 내륙길을 통해서 이제 고려의 주력군을 따돌린 셈이죠. 그리고 빠르게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개경에 도착하는지 이 속도전이 된 것이죠. 과연 누가 먼저 개경에 가까워졌을까요? 해안길이 빠를까 내륙길이 빠를까?
그 거란 일단 너무 빠르잖아요. 말 타고 막 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19년 음력 1월 3일에 소배합이 개경 북쪽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신은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떡해, 다 왔어. 그러니까 정말 빨리 달려가면 거란군 정도면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였던 겁니다. 와, 빠르다 빨라. 그럼 이제 개경 사람들도 또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궁궐 안으로 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을 지킬 그런 이제 전투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싸울 사람이 있어요, 고려에? 그쪽에? 우선 개경 궁궐 안에는 현종이 있죠. 이번에 도망한 겁니다. 이번에는 왕의 지휘 하에 거란군으로부터 개경을 지켜내야 고려 왕으로서의 권위도 바로 세우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종이 거란군에 맞서서 개경을 지켜야 되는데 또 뭔가의 작전이 필요할 텐데 어떤 작전이었을까요? 작전. 뭐지?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청야 전술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는데 청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들판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뭐 식량, 백성, 집들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우물에는 심지어 독을 풀었다고 하니까 물도 못 마시게 말 그대로 개경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적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근데 뭐 적도 이용 못하지만 고려군도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너무 어려워지지 않아요? 고려군도 좀 무모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청야 전술은 정말 급박한 정말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에 시행하는 전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전쟁에 임하는 고려 사람들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기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타초곡을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약탈 전문 기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보급품을 뭐 따로 챙겨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그냥 필요한 대로 약탈해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현종은 개경 부근에 도착한 거란군이 보급품이 없으면 당연히 퇴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청야 전술로 인해서 개경 뭐 이 인근에서는 뭐 쌀 한 톨도 구할 수가 없고 게다가 현종이 도망도 안 가고 지금 개경에서 항전은 계속 해나가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강감찬 장군의 부대는 어쨌든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소배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튀어야죠 빨리. 튀어야 된다. 네. 결국은 소배합이 뭐 식량도 식량이지만 포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회군을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감찬 장군이 도망가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럼. 이 거란 군대를 이제 추격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귀주로 가도록 일부러 좀 유도를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열어줬어, 길을. 그래서 고려의 모든 병력을 이제 저 귀주라고 하는 곳으로 총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019년 음력 2월 1일 이제 한국 역사에서 3대 대첩 이라고 손꼽히는 이제 귀주 대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 들어봤죠. 드디어 나오나요? 너무 귀주 대첩. 아주 유명하죠. 거란의 장수 소배합과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양측의 군사가 합치면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맞부딪히니까 당연히 엄청난 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은 강감찬 장군이 귀주 성에서 농성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귀주 벌판 한가운데서 그냥 거란군을 상대하는 그런 전술을 선택을 한 겁니다. 교수님, 아니 근데 벌판에서 싸우면 거란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왜 강감찬 장군은 왜 굳이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거죠? 고려도 지금 연이은 지금 침략을 받고 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근데 만약 거란을 또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냥 이대로 물러가게 하면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고 자칫하면 고려가 망한다 이렇게 되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와. 그래서 이제 강감찬 장군이 성을 나와서 이 단 한 번의 승부에 운명을 걸기로 했던 거죠. 교수님 이제 진짜 거란이고 뭐 고려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때 거란은
고려에게 어떻게 맞서 싸웠나요? 이 두 진영이 맞붙게 되면 서로 이제 막 화살을 쏘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전투를 할 때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거란이 바람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바람 타고 더 잘 나가요. 근데 반대편인 고려는 화살을 쏘면 바람이 오히려 맞부딪히는 상태가 되니까 화살이 잘 못 날아가는 거죠. 그러겠지. 와, 이거 어떻게 막아. 근데 바로 그때의 바람의 방향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뀝니다. 오히려 이제 고려 쪽에서 화살을 더 잘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날씨가 도와줬네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총 공격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저 김종현이 이끄는 정예 군대 1만 명이 이제 나타나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란군을 밀어붙이고 결국은 거란군을 이제 둘러싸버리게 되죠. 이야.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방에서 좀 포위돼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정예 부대였다던 거란군도 전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앞뒤 안 보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란군들이 도망가려면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갑옷 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서 심지어 무기하고 갑옷들 다 버려놓고 가니까 그것 때문에 길이 막혔대요. 그래서 소배합이 10만 군대의 거란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왔는데 귀주대첩 이후에 살아서 돌아간 거란 군대는 한 수천 명 정도. 예, 불과했다. 야율룽서가 고려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돼서 관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실제로 다시는 고려 땅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와. 예. 쳐다도. 예,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그리고 거란군이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패배한 적은 사실 거란 역사상 처음입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26년 동안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고려 거란 전쟁은 결국 이 귀주대첩에서 고려가 승리하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차례의 이 고려 거란 전쟁을 결국 실패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란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제? 네, 흔들릴 것 같아요. 피해도 많이 컸을 거고. 그렇습니다. 야율융서가 죽고 난 다음에는 광족들이 내분에 휩싸이고 권력을 손에 쥐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에만 계속 힘을 쏟다 보니 각지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렇게 거란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거란에게 좀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 여진족이 결국은 이제 금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송나라와 손을 잡고 1125년에 거란을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거란의 어떤 건국에서부터 멸망에 이르는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고려 거란 전쟁을 주제로 한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